자, 결국은 아이들 ADHD 중독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다시금 세상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은 무슨 감이다? 자존감. 압도적으로 자존감.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떤 애가 페이스북에다 자살해가 이렇게 말을 올렸어요. 자살각이 무슨 말인가? 자살 생각이 난다. 학교가 화들짝 놀라고. 그래서 역시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은 뭐다? 뭘 버티게 해줘야 돼요? 자존감을 버티게 해줘야 돼. 그래서 제가 졸업한 애들, 졸업생을, 얘는 근데 밤새 만화 그려요. 만화 그리고 학교 낮에 자다가 6교시 들으면 6교시에 오고 6교시 그래서 저기 위클래스 있다가 종 치면 종례만 들어가. 종례 들어가면 출석이에요? 아니에요? 출석이죠? 어쨌든 조의 종례가 네이스 상으로 교육과정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콕 종 찍었어.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6교시에 오는 아이는 무엇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거다. 졸업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고 얘보다도 더하는 애들은 4교시에 딱 뒤집히고 오는 애들이 있어. 얘는 무엇에 대한? 삶에 대한 그 의미가 강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좀 거꾸로 여유 있게 볼 수 있는 안목이 결국 이 아이를 살렸어요. 이 아이는 종업식 날 안 왔으면 죽겠어요. 그렇게 딱 연락해서 졸업을 시켰습니다. 그때 이제 저는 저대로 아이 동아리를,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동아리를 맡았어요. 이 아이가 만화 그리기 좋아하니까 만화 동아리 맡고 졸업생 선후배 멘토링 시키고